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미국의 국채금리가 자꾸만 좀 오르죠. 이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 조금 주춤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 코스피는 현재 2220선 근방에서, 코스닥이 680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파도처럼 요동치면서 좀 불안한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반 정도를 지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 하나 싶었는데 또 금방 내려왔네요. 네.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SDI 주도로 2차 전지 섹터들 강한 모습,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오늘도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종목 대결을 붙여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이 요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거 제대로 갚지를 못하면, 부실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쇼크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부도설, 그리고 또 일부 금융사의 뭐 이 매물설까지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신규 전문가님,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도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도 문제겠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실제로 네. 이게 이제 부실화가 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예전에 사실 예전에 모기지론 미국에서 그렇죠. 그것도 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네. 부도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는 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 예. 일단 지금 6월 달에 누적 부동산 이제 PF 위험 노출액을 보면 25조예요. 25조. 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면 상반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대출 구조가 18조였거든요. 작년 한 해보다 지금 네. 올해 상반기가 더 많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리 올리면서 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질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예. 지금 금융사 쪽에서는 PF 대출을 엄청 늘려버린 거죠. 상반기 때. 아, 작년 한 해 통틀어서 18조고 올해 네. 상반기만 25조. 상반기만 25조예요. 아, 이건 네. 굉장하네요.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부동산 부분은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회수할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연체율도 보면 올해 상반기 때 0.9%가 나와요. 네. 네. 근데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에 뭐 0.1% 수준입니다. 아, 0.9%라는 숫자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싶긴 한데. 9배예요, 9배. 와, 이거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연체율이 9배까지 늘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 지금 뭔가 전체 업황상으로 뭔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 수치가 9배 들었으니까 체감되는 건 뭐 10배, 20배로 위험도가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완전히 무슨 그 살얼음판에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네. 제2 저축은행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안정화 펀드가 2조를 지금 잡았었는데 네. 그중에서 아직 1조 6천억이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네. 정부 쪽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가지고 한 3조까지는 계속 투입을 할 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뭐 그런 저축은행 사태까지 이렇게 막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부각된 건 이제 레고랜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레고랜드에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간 네. 사업인데. 그 레고랜드 때문에, 레고랜드의 이제 자산유동화 채권이 그게 그 부실화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 거죠. 특히나 그 도에서 저기 한 건데. 보증 네, 강원도에서. 건데. 그렇죠. 네. 굉장히 부실화 우려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각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미리 좀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둔촌주공도 이제 롯데건설 쪽에서
이것도 지금 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유증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부실화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그룹 자체 내에서 네. 해결이 좀 되는 것 같고 해결 가능하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심리는 좀 안 좋아지고 네, 주가 그렇죠. 많이 빠지고 네,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 지금 여기서 이름을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 그 실제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찌라시 같은 데서 그 이름이 거론되는 건설사주들은 네. 지금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네. 부도 설이 막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썰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보시면서 좀 낙폭이 큰 건설주들이 네. 이제 그 거기 관련된 것들이고 금융주들도 마찬가지 증권사도 많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거기 관련된 것들이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좀 회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위험성이 우려감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건설주들 좀 많이 내린 모습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들 뭐 증권사 네. 다 암울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제일 예. 먼저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자금 유동이나 이런 부분이 막힌다라고 한다라면 예. 경기 침체가 진짜 왔을 때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는 빨리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 같은 걸로 먼저 터져가지고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정부와 겹쳐 있다는 게 제일 큰 거라고 봐요. 네. 정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대로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있다.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면 레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더욱더 불거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타이밍에서 나오니까 아쉽네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섹터별로 섹터에서 좀 압축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건설주 중에서 살아남는 건설주들은 더욱더 호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예. 주식은 거기서 더욱더 빚을 바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해피 전략으로 가시고 네. 좋은 종목들은 같이 동반 하락될 때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장이 반등 나올 때는 좀 같이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 쪽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금융주는 증권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수랑 연관이 많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지수 빠지면서 같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큰 악재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자금 유통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화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서 참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로 하고 종목 대결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시죠. 역시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전구체를 나눈 E&D, 독일 폭스바겐이 양극재 1등 기업이죠. 유미코아와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E&D가 유미코아에 공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상신 EDP는요. 삼성 SDI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캐파 확대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 주가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펼쳐지는 2차전지 대결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죠. 네, 1라운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LS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현대 에버다임 올라와 있는데요. LS전선의 지주회사죠. 이 LS가 영국의 해저 케이블 수주 소식에 탄력받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 TF 구성 소식에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잠시 후 2라운드에서 체크해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불황에도 잘 버텨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방어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죠. 자, 먼저 식품주인 삼양식품, 강력한 라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 기대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주인 BGF 리테일은요. 요새에 들어서 특히 또 방어주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과 반대로 무탈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과 BGF 리테일이 펼치는
3라운드도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는 2차 전지 대 반도체의 대결입니다. 후성과 파크 시스템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후성, 2차 전지 소재와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주치고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종목인데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주가 탄력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라운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자, 먼저 E&D와 상신 EDP의 대결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요새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바로 2차 전지 대격돌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E&D와 상신 EDP 둘 중에 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E&D 골랐습니다. E&D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저도 E&D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두 분 다 E&D를 골라주신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 신규 전문가님, E&D를 두 분 다 골라주시긴 했는데 당장 오늘장 주가 탄력은 상신 EDP가 그렇죠. 아주 강한 것 같던데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의미 없나요?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 같은 거를 봤을 적에 예. 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극재용 전구체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한 그 1000톤 정도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5000톤 규모까지 증설을 했는데 이게 만들면은 그대로 유미코아로 다 들어갑니다. 전량. 네, 전량 들어갑니다. 그 5000톤이 많은 것 같지만 네. 많긴 한데 근데도 이거를 필요로 해요. 유미코아 같은 데서. 네. 유미코아는 또 이제 지금 오늘은 독일이랑 합작한다고 돼 있지만 네. 캐나다에도 지금 지을 거고 미국에도 지을 거고. 유미코아 그 글로벌 양극재 1위죠. 이쪽.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E&D는 지금 더 증설을 지금 한 3만 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정도로 이쪽 사업에 신규 진입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네. 또 이제 고객사가 확보돼 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 상신 EDP도 네. 주로 이제 그 헝가리 공장 쪽에서 삼성 SDI하고 같이 합작을 하잖아요. 네. 여기는 좋은 회사예요. 같이 성장을 하는데 근데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캔을 만들죠. 네. 그리고 캔 사업이 그러니까 그 배터리 팩이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보면은 삼성 SDI에서 중대형 전지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캔을 만듭니다. 그쪽 성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령, 양극재용 전구체하고 캔하고 그냥 이렇게 따져봤을 적에, 네. 어느 쪽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냐면 제 생각엔 저쪽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전구체가.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저쪽 같고 예. 그리고 기술 자체도 제가 캔 기술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이쪽 전구체 쪽 기술이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뭐 지금 상신 EDP는 사실 실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네.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만 네. 앞으로 1년, 2년 쳐다보면은 E&D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E&D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하나가 뒤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전구체 이 키워드가 그만큼 강력하고 손잡은 파트너도 대단하다는 거죠. E&D는 멀리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골라주셨고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 역시나 좀 양극재용 전구체 강한 그런 모멘텀 때문에 골라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공장 캐파 증설을 했다는 부분이 저 크다라고 봐요. 네. 네, 왜냐면은 먼저 다 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텐데 캐파 증설을 적절할 때 잘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매출 반영은 뭐 내년쯤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상신 EDP에서 하고 있는 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잘 나갈 경우에 이 상신 EDP가 잘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이 배터리나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원통형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맞춰서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E&D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먼저 준비했던 공장 캐파 그 증설 이런 부분을 더욱더 메리트를 잡았고 오늘 상신 EDP가 약간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E&D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 상태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E&D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렇게 E&D를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당장 오늘장 주가는
통신 EDP가 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을지 분명히 또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상실 EDP가 그래도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길래 선전해 줄 알았거든요. END-D가 가볍게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END-D 7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서 바로 4강으로 만장일치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삼성 SDI 관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신 EDP 가격 전략 이종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저는 18,000원까지 보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18,0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2라운드에 각각 신재생과 함께 우크라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있네요. 자, 먼저 LS부터 보겠습니다. LS 이 해상풍력 선진국이죠. 영국에서 이 해저 케이블 수주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당장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자, 이와 맞붙는 현대 에버다임은 오늘장 눈에 띄는 상승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다른 모습이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면서 재건주로 활약했던 현대 에버다임의 매수세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LS와 현대 에버다임이 맞붙는다면 그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오늘 수급도 그렇고 좀 흐름 좋은 거는 현대 에버다임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올까요? 예, 저는 LS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S로요. 알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의 선택은 LS였고요. LS. 자, 그러면 이종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오늘 LS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진짜 잘 들고 있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인데, 예. 이 재건주, 이 반짝 상승하고 또 다시 또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는 이제 그 네.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뭐 그 협의한다고 뭐 돼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재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종전 기미가 정말 있는가. 아. 하나도 없죠, 지금. 네. 푸틴은 지금 더 세게. 네. 지금 뭐 민병대 새롭게 조직하고 그리고 좀 계엄령 선포하고 그 네 개 지역에다가. 네. 그리고 그 네 개 지역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는 그 헤르손인가요? 네. 그쪽에서는 지금 주민들 대피시키고 있죠. 주민들 대피시키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러시아 철수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예. 일각에서는 곧 대규모 총공세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예. 네, 잘 모르겠어서. 사실 그리고 뭐 이 전쟁 이슈가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갈 줄도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편에서는 이제 뭐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거 핵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이건 출구 전략을 잡기 위한 뭐 이제 하나의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근데 그것도 다 해석에 불과한 거죠. 네, 이거 다 뇌피셜이죠. 이걸 예.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테마 섹터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주가도 네. 15% 이상 강하게 쳤다가 금방 내려오는 게 이런 그러네요. 점이 반영되는 거군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 예. 올라가면은 이제 오히려 매도를 좀 해야 되고 아. 예. 그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예. 영국 해적 케이블 수주했는데 이게 좀 대단한 일인 게 뭐냐면은 아, 그래요? 그 유럽이나 영국 쪽에 해적 케이블 회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유력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걸 뚫었다. 예, 그걸 뚫은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 LS의 기술력이 그만큼 굉장히 있나 보죠. 예. 그걸 인정받 우리는 그동안 LS 기술력 있다고 맨날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네. 그 기술력이 이제 유럽 쪽에서 그 맥힌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게다가 그 유럽이 그 신재생의 메카닙니까? 그렇죠. 예, 중국 다음으로 신재생 2위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쪽이 안 뚫려가지고 사실 주가가 더 갈 거다 갈 거다 하면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뚫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신재생 관련해서 LS 그동안 뭐 기대감은 사실 저희도 많이 언급을 그렇죠. 했습니다만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왔다. 아,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 신규 전문가님 의견을 들으니까 좀 오늘의 수주 생각보다 좀 강한 모멘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LS 네.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전선 케이블 관련해가지고는 세계 네. 탑5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LS 전선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 고화 케이블,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탄탄한데 예. 요즘에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는 해상 풍력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바다에 이게 풍력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바다 밑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LS가 이렇게 수주를 하는 모습 제가 나왔는데 저는 계속적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이 LS 전선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공장까지도 증설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 글로벌적으로 더 넓은 그 영역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어떻게 본다라면 네옴시티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없던 공간에다가 이렇게 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네.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이 가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네. 네. 네, 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혈관 같은 것인데 이게 먼저 다 깔려져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전력 배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LS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확장될 때 예.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본다라면 현대 에버나임이랑 붙었는데 현대 에버나임도 재건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건설기계 쪽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는 막 뉴스 나왔던 게 네. 이제 핸드폰 보조 배터리나 이제 노트북 충전을 해놔라 미리 막 이런 그 정도예요. 네, 이제 전력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충전도 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예. LS 전선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선택 안 한 이유가 오늘 어차피 시세는 다 나왔습니다. 네.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시초가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10% 이상씩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먹을 구간이 없어요. 굳이 들어가서 어떻게 네. 내가 짧게 먹고 나와야지 이러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전날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별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재건 관련해가지고 약간 팁을 드리자고 한다라면 네. 데모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경향성이 있고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약간 뉴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초가 갭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관심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데모가 갑자기 급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이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는 거냐 약간 그런 부분을 또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먼저 그다음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데모 같은 종목은 네. 어떻게 본다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S와 현대 에버다임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LS를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LS로 일치가 됐을까요? 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S와 함께 현대 에버다임의 대결인데요. 아, 이번에도 승부는 아주 가볍게 났네요. LS로 많이 쏠렸습니다. 74% LS가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렇게 4강 진출 종목은 LS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에버다임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 뭐 한 8,500원 정도 짧게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재 7,700원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8,500원 정도로 짧게 잡아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삼양식품 대 BJF 리테일의 대결이죠. 두 종목 모두 경기 방어적인 성격, 이전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경기 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죠. 자, 일단 식품주인 삼양식품은요. 특히 이 라면과 관련된 기대감,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BJF 리테일, 특히 요즘 요즘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대 BJF 리테일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삼양식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삼양식품이요.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은 삼양식품이었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저도 삼양식품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합이 잘 맞으십니다. 자, 삼양식품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정우 전문가님, 뭐 삼양식품은 올려보겠고, 이 BGF 리테일, 이쪽도 요즘에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간편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예. 확산이 되면서 BGF 리테일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저는 간편식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 더 매력적이라서 삼양식품을 선택을 했고 BGF 리테일 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요즘 시장과 반대예요. 네, 맞습니다. 경기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삼양식품 선택을 했던 이유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단기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 요 근래 네. 좀 강해도 조금 너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기 시장과 때문에 시장과 비교해 본다면 특히나 더 강했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삼양식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삼양식품 그러면 어떤 점이 강점입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매출이 최대한 많은데 이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얼마 전에 농심도 그 국내 적자가 나오면서 라면값을 인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실적 반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삼양식품도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늘릴 수도 있다, 매출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삼양식품이 지금 내수주로만 알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 쪽으로도 매출이 큽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 달러 강세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삼양식품으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유튜브만 봐도 그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열심히 네. 먹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외 인기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신 이종호 전문가의 선택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네, 신기 전문가님께서도 삼양식품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라면값 인상 좀 강한 흐름이죠. 예, 그런 저기도 있고 예. 일단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네. 있다. 너무 빨리 부각됐군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지금 이제 네. 서울권까지 갑니다. 그동안에 네. 동남아하고 중화권 쪽에서 저기 하다가 올해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가고 그 중동 쪽으로 들어가 중동 쪽 매출이 지금 막 늘고 있어요. 이미지가 매칭이 잘 안 돼요. 네. 네. 중동 사람들이 이거 쓰고 불닭볶음면 먹는 네. 네. 이제 그런 근데 그쪽에서 예. 그 판다라는 이제 마트가 사우디 1위 마트예요. 네. 그쪽에 입점을 해가지고 잘 팔리고 있고요. 사실 불닭볶음면 이런 건 사실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이면서도 사실 그 재밌는 음식으로 그렇죠. 많이 네. 문화적으로 퍼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안 먹어보면 안 되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미국 쪽에도 들어갔는데 미국의 유튜버들이 미국 쪽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저기서 보면은 괴롭게 먹더라고요. 예, 그쪽 먹고 또 유럽 저기 그 미국 쪽에는 미국에 맞게 그 나온 게 그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하바네로 라임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어요. 하바네로가 굉장히 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또 내서 정말 자극적으로 네, 그쪽에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밀양 공장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최대 6억 개까지 라면을 만들 수가 있는 6억 개요? 예, 공장인데 전 세계의 10분의 1이 네. 먹을 수 있겠군요. 근데 이 밀양 공장에서 나오는 건 다 수출용이에요. 그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을 예. 내수회사로 볼 수 없어요. 이제 수출회사로. 두 분 다 마찬가지. 네. 예, 그래서 수출회사로 본다면은 멀티플도 예.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삼양식품을 좀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양식품으로 말이 좀 쏠리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설득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뭐 결과는 봐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결과 띄워주시죠. 이번에 가장 압도적인 승부였습니다. 삼양식품이 82%를 가져갔네요. 자,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가면서 삼양식품 이렇게 4강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의점 관련주죠. BGF 리테일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19만 5천원까지는 어떻게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 번에 올라갈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눌렀을 때 들어가서 19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눌렸을 때 들어가서 19만 5천 원까지 가격 봐도 좋다는 말씀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는 8강의 4라운드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후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후성,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2차전지 다 하는 종목이죠. 아, 후성에 대한 집중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라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맞붙는 종목이 파크 시스템즈인데요. 아, 주가 좀 그동안 많이 내렸습니다만 이번에 사상 최대 수주 실적,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또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후성과 파크 시스템즈 이 두 종목이 맞붙게 되면 또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일단 주가 탄력은 파크 시스템즈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후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후성이요? 후성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은 후성입니다. 네, 신기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파크 시스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드디어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정우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그동안 사실 주가 흐름이 참 많이 시장에서 소외된 것 네. 같은데 이제 슬슬 탄력받을 때 된 건가요? 애증의 종목이라서 후성을 선택했는데 네.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다들 기대감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아, 주가가 너무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2차전지로 해서 많이 올라갔고 예. 버텨줄 때도 반도체 쪽으로도 버텨주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약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는 네. 후성 글로벌의 물적 분할 네, 그리고 맞아요. 성장 이슈가 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주주들을 배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다 이제 학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대표적으로 만도도 그랬죠. 그래서 다 팔고 보자. 아, 네. 이 종목은 좀 주주한테 별로다. 네. 나한테 수익 안 주겠네. 다 그런 부분이 좀 강해서 더욱더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 민감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구간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후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예.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후성을 더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 아주 솔직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만큼 후성이 조금 더 앞으로의 상승 여력 바라볼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정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파크 시스템즈 관해서는 신규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현미경 만들어요.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매출이 원자현미경이 어디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원자현미경? 이게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반도체 미세 공정이 너무 미세해지다 보니까 예. 그거 들여다보려면 원자현미경. 그냥 현미경으로 안 된다. 예. 네. 원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예.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에칭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하면서 네. 그니까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막 한 해에 몇천 대씩 나가고 이런 장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 장비라서 네. 뭐 한 해에 수십 대 나가고 막 이런 장비거든요. 아, 수십 대밖에 예, 안 돼요? 그런 장비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수주가 예.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주된 것을 납품을 하니까 네. 지금 이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주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미세 공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공장 지으면 이제 점점 작게 가니까요. 네, 점점 작게 가고 뭐 4나노, 3나노, 네. 1나노도 오지 않을까요? 1.5, 4.7 뭐 이런 게 네, 나오던데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점점 이제 사람 눈으로는 이제 뭐 감당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원자미경 부분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회사의 이제 그 실적 뭐 성장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후성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후성이 네. 지금 악재를 너무 많이 만나서 바로 해소는 예, 안 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뭐 이제 물적 분할 건도 있지만 중국 예. 락다운 때문에 네. 물건 안 팔린 게 크거든요. 그렇죠. 실적 부분에서도.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락다운이 된 게 해소는 됐는데 네. 지금 이 회사에 물건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팍 올라버렸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 리튬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마구마구 솟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예.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아, 이 회사 가격도 올리겠다. 네. 그러면은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팔 데가 없으니까. 아, 이거 네. 좋게 전혀 볼 수가 없군요. 네, 그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격전가가 지금 힘들어요. 예. 중국 쪽으로 일단 나가야 돼. 그 다음에나 이제 가격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뭐 다 팔고 나서야 이제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상당히 이제 그 약점이 지금 되는 거고. 예. 단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회사 굉장히 전망이 저는 좋을 걸로 보는 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그 반도체용으로 이제 WF6하고 C4F6 증설한 게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으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업황 회복되면 이쪽 증설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LIPF6 소재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것도 증설 효과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은 아마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내년 상반기 정도 중반부터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와 후성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후성은 뭐 아직 반등의 타이밍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신규 전문가의 의견까지 또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선택이 좀 엇갈렸는데요. 그러네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그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쪽 목은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띄워주시죠. 자, 후성과 파크 아유. 시스템스의 대결. 아, 그 승부가 오. 오늘 가장 좀 뜨거웠는데요. 아, 그렇지만 승자는 분명하게 좀 나왔군요. 파크 시스템스가 58% 득표하게 됐습니다. 후성이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민심을 좀 잃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이렇게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종우 전문가의 선택이었죠. 후성, 가격 전략 이종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이제는 바닥은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생각보다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반등세를 나올 때 좀 크게 나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 현재 12,100원 구간인데 조금 목표가 높게 잡아주셨네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E&D입니다. 아, 양극재용 전구체로 E&D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글로벌 양극재 1위 기업이죠. 유미코아에 전량 공급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기대감 갖고 주목을 끌고 있는 E&D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신재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해적 케이블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특히 이렇게 유럽 쪽에서 LS가 발탁이 됐다는 건 상당히 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E&D와 LS가 펼치는 4강의 1라운드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기 전문가님, 일단 E&D는 신기 전문가님 강한 녀석들 추천주이기도 하잖아요. 어허. 또 LS는 아까 골라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그렇다면 E&D죠. 아, 예, 역시 네. E&D 신기 전문가께서 픽 해주셨고요. 네, 이종우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웃고 계셨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LS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우 전문가의 선택 LS로 가셨군요. 자, 이번에도 의견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뿡카뿡카님께서 LS징 이렇게 하셨는데 네. 닉네임이 상당히 귀여우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선택이 조금 나뉘게 됐거든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E&D 강력하게 밀고 계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LS도 네.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네. 하지만 이제 그 LS는 뭔가 E&D보다 네. 탄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네. 뭐 2차전지하고 2차전지. 다른 거하고 되면은 그냥 2차전지로 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번 주만 해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의 이 기세 당분간은 쭉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시장 반등이 예. 나올 때마다 2차전지 시장이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음흠. 반등이 나올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께서 LS를 앞서 골라주시기도 했지만 역시 시장의 중심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2차전지로 갈 거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E&D 선택해 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요즘에는 좀 신재생이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LS 골라주셨네요. 네, LS가 어떻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도 아 네옴시티로도 네. LS는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주사들보다 LS가 조금 더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LS는 전선 케이블 이쪽으로 좀 약간 집중된 부분이 좀 강하다. 에너지 예. 기업으로서 집중된 부분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미래 사업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S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자, E&D 관련해서도 잠깐 뭐 전문 첨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D 사실 오늘 이슈를 좀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당장 크지는 않거든요. 네.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불의 움직임.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주가의 수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E&D는 좀 많이 묵혀놓는다라고 한다라면 진짜 거의 두 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 좀 멀리 본다면 네, 지금 있는 가격대는 되게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E&D, LS 뭐 둘 다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전문가의 선택을 한 표씩 받았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결승 종목을 가를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 승부가 상당히 박빙을 이뤘는데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역시 2차전지군요. E&D가 57% 득표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처럼 시청자분들의 네. 마음도 2차전지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LS 관해서는 이종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LS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씩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응하기 되게 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네, 변동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는 68,000원 정도로 직전 매물대 구간이 그때까지 잡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68,000원으로 이종우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번에는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식품주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이 불닭볶음면 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제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들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삼양식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파크시스템즈의 반도체 관련주죠. 원자 현미경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고요. 실적으로 일단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주가 흐름 기대감이 참 커져가는 종목인데 삼양식품 대 파크시스템즈의 대결,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기 전문가님 아까 두 종목 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 이 두 종목을 또 붙여보니까 어떤 종목이 또 우승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파크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잠잠한 편이긴 한데 앞으로의 기대감 녹여주신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파크시스템즈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전 삼양식품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강에서는 두 분이 팽팽하게 좀 맞붙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삼양식품보다 파크시스템즈를 골라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삼양식품은 네. 이제 시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개척을 하잖아요. 네. 마케팅비가 좀 많이 들겠죠. 아.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네. 나중에는 물리겠죠. 아까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셔놓고. 네. 아, 이거 나중에. 현미경은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네. 박시스템즈는 가만히 있어도 네. 시장이 넓어집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쪽이. TSMC, 뭐 인텔까지 전부 다 파운드리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잘하면은 파크시스템즈는 나중에 TSMC처럼 반도체 쪽에 꼭 필요한 네. 그런 이제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그 인력과 공장이 풀 가동되는데도 네. 지금 납품을 제대로 딱딱딱딱 해내지를 못할 정도로 수주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적에
예,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삼양식품 물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는 사실 납득이 되는 게요. 이 음식 문화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트렌드가 그만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셨고, 파크 시스템즈의 성장성 기대감 충분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삼양식품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때문에 골라주신 걸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의 이제 너무 단호하신 것 같아요. 삼양식품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전성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라면은 농심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농심보다 주가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삼양식품이 이 질주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성기를 잘 이용한다라면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삼양식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네, 네. 삼양식품과 파크 시스템즈. 아, 일단 두 종목 다 뭐 좋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 선택을 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종목으로 결승 진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자, 이번 승부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승자는 가려졌습니다. 삼양식품이 58% 득표를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크 시스템즈 간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나 잡아볼까요? 예, 일단 뭐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 네, 알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현재 가격으로는 10만 2천 원대 구간인데, 11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를 갈릴 대망의 결승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는 결승전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오늘은 전고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안고 있는 E&D를 꼽아봤습니다. 아, 글로벌 양극재 1위 유미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 이런 점이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이 시장의 불안과 관계없이 방어주로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죠. 삼양식품입니다.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들고 있는데요. 자, E&D와 삼양식품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E&D가 더 낫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삼양식품을 골라주셨지만 역시 2차전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 E&D였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역시 뭘 것 같으세요? E&D로 가실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예상 그대로 자, E&D로 가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도 이렇게 E&D로 귀결이 됐는데 역시 2차전지 막을 수 없는 질주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E&D 골라주신 이정우 전문가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D 선택한 거는 폭스바겐이 크다. 네, 폭스바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미코아랑 같이 협력을 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E&D가 납품을 하고 이런 부분을 됐을 때 E&D의 성장성은 더 있다. 솔직히 말해서 E&D가 유미코아랑 많이 엮여서 지금 주가 탄력이 그렇게 많이 빚을 못 보고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랑 약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기업이니까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이 더 없기 때문에 약간 체감이 좀 덜 되는 거죠. 네, 덜 된다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빚을 바라려면은 다른 부분은 실적이다. 실적이 이제 내년부터 점차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2차 전지보다 더욱더 각광받을 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E&D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D 골라주신 이정우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신규 전문가님께서도 E&D 골라주셨잖아요. 네. 댓글에 지금 막 불닭이 너무 좋다고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 근데 삼양은 너무 불닭 원툴이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불닭은 물리죠. 네. 이게 E&D. 지금 당장은 굉장히 삼양식품을 끌어가는 호재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제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고 삼양식품도 네. 잘 팔리니까 지금 현재 확장세기 때문에 네. 전 주가가 충분히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E&D를 고른 이유는 이제 예.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렇죠. 지금 시장의 선호도도 있고 E&D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E&D가 네. 원래 하던 일이 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중화시키는 촉매 그렇죠, 사업을 네. 했거든요. 네네. 화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우린 같은 양극재 전구체라 할지라도
5마이크론 미터 아래쪽을 보고 이제 극미세 전구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하는 회사가 그 양산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아까 그래서 그 기술력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유미코아가 이 회사를 고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골라가지고 그 증설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전구체 쪽에서 그거를 찾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저기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그쪽은 이제 자기네들 그 전구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쪽이 지금 대세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증설을 계속 해나갈 거고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이제 그쪽에서 나온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 회사 주가 엄청나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E&D 조금 멀리 봤을 때 정말 주가 굉장히 오를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E&D 일단 두 분의 선택을 받았고요.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셨는지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야 이번에는 뭐 확연히 갔네요. 78%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자, E&D가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서앵커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2차전지 E&D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식품 중인 삼양식품을 누르고 E&D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이상의 월드컵 우승 종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삼양식품관에서는 이종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세가 또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12만 원대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직전 고점인 12만 원대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E&D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E&D 저는 사실 그 E&D 내년도 목표가는 얼마냐면은 4만 8천 원 정도 봐요. 4만 8천 원. 4만 8천 원. 근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 9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높은 가격. 네. E&D 1차적으로는 39,000원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48,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E&D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규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내일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강연회 있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얼굴 보고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와. 예. 예, 조금 뭐 낫지 않을까. 네. 사인도 해주시나요? 사인이요? 뭐 그런 누가 해달라고 할까요? 살려님께서 뭐 부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10월 20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직접 신규 전문가 만나보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